아파. 아이씨. 아이씨. 내놔, 씨. 네, 낚시계의 땅꾼 낚시계의 아이돌 아닌 도라이, 파이어맨, 찌리찌리 찌리박이 올시다. 오늘 삼척에 뱀 잡으러 왔습니다. 저번에 장어 잡은 거 후라이팬에 불고기 양념 뿌려갖고 구워 먹었는데 그거 먹고 너무 맛있어서 3일간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요. 뻔한치고 저희 집 앞에 민물장어집보다 무려 22만 배나 더 맛있었어요. 암튼 저번엔 한 마리뿐이라서 양이 너무 모자랐는데 오늘 죄송하지만 삼척의 장어를 싹쓸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람쥐. 와, 여러분, 여러분, 던진 지 5분도 안 돼서 도다리 한 마리 물었어요. 와, 대박입니다. 사이즈가 제 손 한 뼘이 23cm 정도 되니까, 와, 한 30 가까이 되겠는데요? 와, 대박. 요 놈은 집에 갖고 가갖고 몸보신을 하도록 할게요. 아, 이 바늘 빼줄라 그랬는데 너무 깊게 삼켜갖고 못 빼겠어요. 그냥 바늘째로 살림방에 넣어두도록 할게요. 자,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거라. 뿅! 와! 아이, 사리사리, 불가사리. 젠장아. 아, 요 놈 얼굴 자주 보네. 아이, 징그러운 놈. 지금 등대 쪽으로 포인트를 살짝 쿵 옮겼는데요. 아이, 그나저나 입질 뒤럽게 없네. 이러다가 장어도 못 잡는 거 아니요? 아이,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. 말이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아이, 해나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네. 아,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안 떨어져. 아이, 미치겠네. 어? 좀 전에 톡톡거렸어요. 희한하게 핸드폰만 보면 입질이 오네. 아까도 그러더니. 아무튼 좀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아, 이런 개똥 같은 놈. 먹고 쳤나봐요. 암튼 걷어서 야낙 세팅이나 하도록 할게요. 아이, 첫 끝발이 개끝발인데요. 지금 8시 정도 됐거든요. 슬슬 기어 나올 때가 됐는데 이 개똥 같은 놈들. 아이, 지루해 죽겠네. 뭐가 툭툭 쳤는데. 으쌰. 으쌰. 뭐 있는 것 같아요? 아, 이끼는 개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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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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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한 마리만 큰 놈으로다가. 으쌰. 아닌가? 어디 갔어? 아이씨, 뭐야? 지금 던지면 입질은 계속 있는데 물질을 않는데요? 아, 이런 개똥 같은 놈들 잡히기만 해봐라. 아하, 10시 지나니까 입질이 싹 사라졌는데요? 아이, 지랭이 말고 꽁치 미끼사걸. 꽁치가 더 잘 문다 그러더만. 아이, 망했어요, 망했어. 아이, 어째 이러냐. 장어 잡으러 와갖고 장어는 구경도 못하고. 아무래도 장어가 버글버글 기어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. 아직은 조금 이른가 봅니다. 지금 새벽 1시인데요. 지금까지 장어 입질이 없으면 아무래도 오늘 장어는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새벽 타임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 도달스를 노려야지 될 것 같아요. 아이, 거참 징그럽게도 올라오네. 아이씨, 크기도 또 엄청 커요. 에페. 아이씨, 아이씨, 내놔, 씨. 아이씨.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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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아, 진짜 징글징글하다. 으쌰. 으쌰.
제발. 이 그지 같은. 아, 몇 시간 만에 입질이냐. 아이씨. 야, 야, 씨. 네. 가만두나 봐라. 어디 갔어? 내 고기 어디 갔어? 아이씨. 아, 오늘 완전 엉망진창 장난 똥바가지예요. 아무래도 마리수를 때리려면 머나먼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